처음에 기존의 수업을 할 때는 저희 육성으로 다 수업을 다 해야 하니까 저희도 목도 아프고 애들 이해력이 떨어졌었어요. 근데 이런 수업을 하고 나서는 저희가 목록을 보고 이쯤에 이런 수업을 해야 되겠다, 이쯤에 이 수업이 들어가야 되겠다를 보고 수업을 했을 때 막 남아서 저희가 만들기를 또 하고 집에 못 가고 이런 부분이 해결이 됐고 빨리빨리 이제 수업이 진행되면서 공연하고 같이서 함께 수업을 했었죠. 그리고 기존에 수업했던 애들도 원래 하던 만들기 수업이나 지금 필라테를 하고 나서 만들기 수업은 이제 완전 이제 결이 달라지다 보니까 친구들 더 즐거워하고 좀 만족도가 더 좋아지고 있어요. 애들은 이제 전에는 이제 육성으로 하다 보니까 이해를 못해서 못 따라가는 친구들, 다르게 만들고 있는 친구들 막 이랬는데 지금은 같이 교육을 가되 더 창의력 있게 나는 그럼 이 부분에서 나 이렇게 바꿔볼게요. 그럼 이 부분에서 나는 요거를 이렇게 바꿔볼게요. 이런 피드백을 저 나눌 수 있어서 완전 참 좋아요. 그래도 어머님들의 영상을 이제 수업을 하시는 건 아니라서 기존에 원래 제가 수업 상담을 할 때는 이제 동기부여 영상이 있다 없다 이런 게 없었는데 이제 필라테로 바꾸면서 어머님들이 상담이 왔을 때 제가 간략하게 제 노트북으로 저희 수업 영상을 잠깐 보여드리면서 수업이 처음부터 전개가 이렇게 되고 결말은 이렇게 해서 이제 끝나고 그래서 주에 한 작품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때 어머님들이 신선하게 생각하시는 거 미술 수업에 동영상 강의가 있다라는 데서 좀 놀라셨고 그래서 조금 저희가 1년의 커리를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면서 원래 상담을 하다가 1년의 커리가 아니라 달의 커리다 이 주의 커리, 이 주에 이런 주제로 이런 수업을 할 거라고 좀 더 체계적으로 얘기를 드릴 수 있어가지고 어머님들이 약간 믿고 아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이제 수업하는 게 아니구나 아 이제 프로그램과 체계가 있구나 생각하셔서 상담을 하면 체험수업 하신 분들 다 그냥 다 바로 등록하신 것 같아요. 모든 선생님들과 원장님들한테 도움이 되는 건 물론인데 저처럼 혼자 너무 시행착오 많이 한 케이스 진짜 잠 못 이루시는 원장님들 이래 볼까? 저래 볼까? 뭐 교육비는 이렇게 할까? 뭐 수업은 이렇게 해볼까 하는 분들이 하신다면 좀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고 좀 이제 이렇게 한번 따라오세요 하면 그냥 따라갈게요 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아요.